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나의 기술력이 많아야지만 상대가 어떤 샷을 치는지 알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여러분들이 그 테니스 코트에 나가셔서 게임을 하시거나 혹은 시합을 나가셨을 때 초급자인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백핸드 슬라이스를 쳐서 위로 높게 떴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건 공이 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많이 물러났다가 그죠? 그 공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다시 앞으로 넘어지면서 임팩트를 맞추는 그런 현상,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초급자들. 예. 그것 자체가 상대가 지금 어떠한 샷을 쳤는지 모른 상태에서 내가 공이 무작정 길게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동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중급자나 상급자일 경우에는 상대가 테이크백 동작이나 그런 동작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드롭을 놓을 거야, 혹은 힘껏 칠 거야, 크로스로 칠 거야, 다운드라인을 칠 거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동작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기술을 하실 줄 아셔야지만 상대의 동작이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예를 들었었죠. 초급자인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몽가 한번 랠리를 하면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의 구질이 드라이브죠, 그죠? 드라이브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어느 정도 공의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상대의 백핸드 쪽으로 가서 백핸드 슬라이스를 딱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기다리시던 그 템포랑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핸드 슬라이스는 언더스핀이고 그 다음 포핸드는 드라이브죠.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감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감는 것 다르죠. 쉽게 예를 들자면 탁구를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슬라이스로 서브를 넣으면 공의 회전이 반대로 먹여서 내가 그대로 맞췄을 때 공의 네트에 걸리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초급자인 경우에는 백핸드 쪽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투핸드 드라이브로 치는지 혹은 슬라이스 치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공만 쫓아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다시 포핸드를 치다가 랠리를 합니다. 그죠? 랠리를 하다가 자, 초급자 같은 경우에 백핸드 쪽으로 가서 저렇게 높게 붕 떴을 때 또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 높게 붕 떴을 때 또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 지금 이렇게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을 못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건 공이 높게 뜨지 않을 거야. 바운드가 되고 난 후에 내 몸 쪽으로 날아오는 공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공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더 내가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자, 랠리를 이렇게 하다가 그죠? 랠리를 이렇게 하다가 백핸드 쪽으로 상대의 백핸드 쪽으로 가서 상대가 슬라이스 친다? 그러면 물러나는 게 아니라 붙어서 또 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포핸드 치면 드라이브 샷으로 공이 날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붙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바운드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운드가 되고 난 뒤에 공의 바운드가 그죠? 크죠? 자, 그럼 백핸드로 좀 와서 슬라이스가 깎여서 높게 뜬다? 그럼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붙어야죠. 다시 뭐 자, 자, 포핸드 계속 스룩 우리 불몽이 지금 치다가 이렇게 하면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들이 공의 높이를 파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팩트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대가 드라이브를 치는 것인지 슬라이스, 그러니까 언더스핀으로 치는지 그 결만 잘 아시면 됩니다. 포핸드라고 해서 꼭 드라이브로 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이 옆으로 빠지거나 내가 상대가 디펜스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슬라이스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빠지는 공을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떴을 때는 공이 바운드되고 날아오는 이 속도가 많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건 공의 힘이 약한 공이다 싶을 때는 치셔서 예, 공을 좀 더 빠른 템포로 치셔야지만 예,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높이보다 떨어지는 샷을 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부분은 초급자 편입니다. 초급자. 예,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스가 왔을 때 실수나 에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중상급자. 예, 중상급자에 대해서 본인의 기술력이 좋아야 상대의 동작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